자, 교과서 125쪽, 교재 85쪽 보세요. 자, 우리가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살펴보고 있죠? 네, 그래요. 자,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바로 세차 운동이었죠. 자, 세차 운동, 어떤 운동이었어요? 자전축이 회전하는 거였죠? 네, 자전축이 도는 거였는데, 이렇게 도는 주기가 이제 저기 26,000년 주기였고,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13,000년 전, 13,000년 후를 현재랑 비교를 했었죠? 비교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계절이 바뀐다. 그렇죠? 계절이 변한다는 거였어요. 자전축이 반대가 되면 우리의 계절도 반대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13,000년 후다. 그러면 지금은 6월의 여름이지만 그때는 6월의 겨울이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절이 반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로 연교차가 변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연교차, 바로 여름철 기온하고 겨울철 기온을 비교해서 그 온도 차이를 쟀으면 됐는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전반적으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반대가 됐을 때. 그렇죠. 저기 연교차 증가였죠? 네, 북반구 연결차 증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로 했지만 이거를 그냥 외우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좀 그려보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그려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기후변화 외적 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후변화 외적 요인은 요거예요.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경사를 가지고선 이 경사진 상태로 돈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네. 자, 이 각도가 23.5도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23.5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데 이 23.5도가 변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지구 자전축 경사가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나 자주 변하냐? 대략 한 4만 천년 주기. 4만 천년 정도를 주기로 가지고 있고요. 뭐 이거 외우실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값은 22.1에서 24.5도 요 정도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지금은 몇 도인가요? 지금은 23.5. 자전축이 이렇게 왔는 게 이렇게 도지 않겠어요? 뭐 그렇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변화가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도 어쨌든 변화구는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사각이 23.5도이기 때문에 이 경사각이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지구에서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요? 일사량 네, 그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궤도를 그려보죠. 자, 태양이 있고 지구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리나라 겨울이라고 그랬었죠? 근위점에서 여기는 원해점이고 원해점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까 앞에 번 보니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냐 혹시? 공전할 때. 그게 아니라 자전축은 그대로 유지해요, 여러분. 공전할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도는데 이 각도가 지금부터 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죠. 제가 근위점으로 해볼까요? 원해점으로 해볼까요? 우리. 두 개다. 아, 하나만 할 거예요. 근위점. 그래요. 먼저 얘기한 사람이 짱이에요. 자, 근위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부터 해보죠. 자, 근위점에서 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많이 동그랗네. 자, 여기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 여기가 대략 한 23.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어요. 맞죠? 현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양이 동쪽에 있어요. 아, 저기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태양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가 북극이고 여긴 남극입니다. 자, 그러면 북극, 남극, 이게 이제 자전축이니까 여기에 수직으로 뭐가 그려지게 되죠? 적도. 그렇습니다. 이게 적도가 그려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우리나라는 대략 한 중위도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태양의 고도를 한번 볼게요. 태양의 고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중간쯤 되니까 대략 한 여기쯤에 있겠네요, 사람이. 그죠? 여기쯤에. 자, 여기쯤에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는 태양의 각도는 우리가 두 개를 그려보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네, 지난주에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지평선, 이 사람이 디디고 있는 땅의 지평선을 먼저 그려줘야 된다고 했죠? 네. 지평선 여기서 어떻게 그린다고요? 접선이요. 네, 접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태양빛이 지금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네. 수평으로 들어와야 돼요. 요거의 수직. 그러니까 자,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각도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북반구가 지금 이렇게 각도가 별로 크지 않네요. 그죠? 그런 거 봐서 이때가 지금 겨울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자, 여기서 이제 경사각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볼 건데, 여러분들 먼저 경사가 커지는 것부터 해볼까요? 작아지는 것부터 해볼까요? 커지는 거. 커지는 거? 그래요. 커지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경사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림 그려볼게요. 경사각이 증가하면은, 자, 이렇게 지구가 그려지고, 자, 이렇게 되는데 현재가 23.5도니까 요거보다 각도가 좀 더 크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각도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사실은 요 범위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진 않겠는데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역시 또 이제 적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적도. 그럼 여기 똑같이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또 똑같이 서 있어야겠죠. 같은 위도에서. 그럼 같은 위도로 섰을 때 이제 거의 한 여기쯤 있겠네요. 그쵸? 여기쯤에. 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지평선이 한 이렇게 그려집니다. 태양빛은 거의 오른쪽에서 들어오죠? 똑같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각도를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도를 봤을 때 지구 자전축 경사를 키웠더니 현재보다 각도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렇죠. 현재보다 각도가 작아진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각도가 작아졌다는 거는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온다? 조금 들어온다? 조금 들어옵니다. 그럼 기온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경사각을 키웠을 때 겨울철의 기온이 낮아진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죠? 네, 겨울철 기온 낮아졌어요. 자, 이렇게 겨울철 기온이 낮아졌어요. 자, 그럼 반대로 여름도 한번 해봅시다. 여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각도가 커져요. 맞아요. 여름은 각도가 커집니다. 남반구. 이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여러분들 남반구에서 똑같이 보면 되겠죠? 남반구에서 해봅시다. 자, 남반구에서도 여기서 똑같이 해보면은 한 대략 한 각도가 요 정도니까 한 여기쯤에 사람이 있어야겠네요. 사람이 안 떨어져.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역시 또 지평선 이렇게 그려주고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각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랬다가 여기로 이제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여기쯤에 서 있겠네요. 그죠? 여기쯤. 그러면 지평선이 거의 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서 태양빛이 들어오, 아유, 접선 잘못 그렸네요. 다리 힘이 상당히 좋으시겠네요. 아유, 왜 이래. 자. 여기서 지평선이 거의 수직으로 그려지죠? 지금 접선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거의 90도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더 커졌잖아요. 언제 여름인데는. 각도가 커졌다는 거는 햇빛이 더 많이 들어왔다. 즉 기온이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겨울철 기온은 낮아졌고 여름철 기온은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연교차가 증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연교차 증가. 자, 그럼 어때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경향이죠?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도 커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북반구, 남반구 구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해도 돼요. 왜? 똑같거든. 네, 똑같아요.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다 같이 증가하고요. 우리가 세차 운동할 때는 북반구, 남반구 따로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전부 연교차 증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반대로 작아지는 경우. 경사가 감소한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작아진다.
자, 경사가 감소한 경우에도 똑같이 지구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 이번에는 경사각을 좀 많이 낮춰봅시다. 이렇게 낮춰볼게요. 여기까지. 각도가 확실히 줄었죠? 네. 자, 이렇게 각도가 줄었을 때, 여기서 역시 또 적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적도가 그려지고요. 예, 네,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역시 또 같은 위도에 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여기쯤에 서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랬을 때, 태양빛 들어오는 거 똑같이 보면 여기 지평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래서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현재랑 비교해보면 현재보다 각도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죠. 근데 이때가 겨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겨울철 기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겨울철 기온은 증가를 했어요. 여름은. 반대로 여름철 기온은 그럼 어떨까요? 똑같이 해보면. 그렇죠.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돼요. 이거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봤을 때,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시원해졌으니까, 여기서 연교차는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전축이 경사가 줄어들면 연교차도 같이 줄어들어요. 자전축 경사가 커지면 연교차도 같이 커져요. 북반구, 남반구 따로 구분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계절이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계절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세차 운동은 계절 변하지만 얘는 계절은 안 변합니다. 연교차만 변한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교재 86쪽으로 갑시다. 자기 마스크 썼어. 자, 이제 세 번째 거 할 거예요.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는 네. 지구 공전궤도 20일 변화라는 거예요. 20일이요? 네. 자. 마음이 20 변심할 때 의심 아니거든요. 네. 자. 자,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죠? 네. 20일. 그쵸. 20일이라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혹시 기하 시간에 요 20일에 대해서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아직 안 배웠군요. 자, 20일이라는 거는 저기 원래는 수학적 개념이에요. 수학에서 그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밑면이 원인 뿔. 요거를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곡선들 우리가 원뿔 곡선이라고 하고 이 원뿔 곡선 모양에 관련된 게 이 20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자세한 건 뭐 수학시간에 나오니까 여기선 패스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20률이 숫자예요. 숫자. 따로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 없는 그냥 숫자인데 이 20률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궤도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볼게요. 어, 맞아요. 그거. 자,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러분들 값은 딱 두 개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0하고 1. 자, 여기만 보면 돼요. 자, 20률 값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0이다. 정확히 0. 그러면 이거는 궤도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원궤도예요. 원궤도. 실제 완벽한 원궤도가 우리 태양계는 없습니다만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0, 원궤도예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는 타원궤도예요. 우리 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태양계 천체들이 여기에 속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값이 0에서 1까지니까 범위가 있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어느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0은 완전한 원이니까 여기 0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타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원이요. 그렇죠. 원에 가까운 모양이 좀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도 20률 값이 작으면 원에 가까운 타원이 돼요. 반면 20률이 점점 1을 향해서 커진다. 그러면 어떨까? 타원. 육각형. 아니 타원은 타원이에요 모양이. 이름이 생각이 원에 가깝지 않고 반대가 되겠죠? 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타원. 막 벌어져요. 점점 찌그러진 타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타원에서 만약에 값이 작다 그럼 이런 식의 타원이 되고 값이 크면은 이런 식의 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타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찌그러져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선 1이 됐다 그러면 완전 찌그러져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모양이 확 바뀌어요. 여기서 포물선이라는
궤도가 돼요. 포물선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포물선. 이해를 줄 수 없겠죠. 자, 포물선인데 포물선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궤도예요. 얘의 특징. 한번 태양 근처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천체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어느 천체일까요? 태양계에서. 태양계에서. 우리가 해왕성? 해왕성은 행성이니까 타원이에요. 달도 다 타원. 유성. 유성 아니고? 명왕성. 아, 명, 여러분들 말한 거 지금 다 이거예요. 소행성. 소행성 아니고? 힌트. 꼬리. 꼬리요? 네. 해성. 해성, 정답. 그렇죠. 해성들 중에서 이런 궤도 가진 애들이 있어. 그래서 해성이, 그런데 해성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평생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기회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선 몇 개는 이미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 네, 최근에도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기회가 오면 꼭 보셔요. 왜냐면 평생 한 번의 기회니까 그 해성 보는 거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고요. 1보다 커지면은 얘는 이제 쌍곡선이라는 궤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볼 거니까 포물선, 쌍곡선 따질 필요 없죠? 네, 요것만 따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타원만. 자,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는 어쨌든 타원이기 때문에 이심률이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이 이심률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화. 자, 요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궤도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자, 현재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타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이 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기 가장 가까운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근위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네, 네, 여기 근위점.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위점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계절? 겨울.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멀 때, 여기는 무슨 점? 그렇죠. 원일점입니다. 원일점. 원일점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계절? 여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현재 지구 공전궤도는 이렇게 한 상태로 반시계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심률 큰 거, 그 다음에 이심률 작은 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이심률 작은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원 궤도에서 이심률이 작아지면 점점 무슨 모양에 가깝다고요? 원에 가깝워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의 원으로 지금부터 그릴게요. 자, 거의 원으로 그릴 건데 여기서 태양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태양은 고정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거의 원형으로 그리면 사실 완전한 원 궤도면은 태양이 원의 중심에 위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예,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중심에 있는 형태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오게 돼요. 이런 형태로. 자, 요게 바로 이심률이 작아졌을 때의 궤도입니다. 이심률 작아졌을 때. 자, 지금 이심률 작아졌을 때 이렇게 이제 파란색 형태로 궤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근위점하고 원위점의 위치가 바뀐 걸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먼저 근위점부터 볼게요. 현재 태양과의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네, 근위점 거리가 멀어졌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뭐 거리가 변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그 거리가 변했어요. 자, 근데 자전축은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림 틀리게 그렸지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이 변할 때 어떻게 보도록 하죠. 자, 이때 보면은 우리가 여름철하고 겨울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북반구 무슨 계절이라고요? 여름. 아, 겨울. 겨울이요. 남반구는요? 여름. 여름입니다. 자, 이렇게 계절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태양하고. 네. 거리가 멀어지면 기온이 올라가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렇죠. 기온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겨울철 기온도 낮아지고 여름철 기온도 낮아지겠죠. 북반구 남반구에서 각각. 그죠? 네,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원위점 볼게요. 자, 원위점은 지금 여기서 여기로 위치가 변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죠,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이때 북반구 무슨 계절이었죠? 여름이요. 남반구는요? 겨울. 겨울이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지금 결론을 봅시다. 20율이 지금 작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연교차가 변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자, 북반구는 지금 보세요. 겨울은 추워졌고 여름은 더 더워졌어요. 연교차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요. 증가했죠. 북반구 연교차 증가했습니다. 남반구는요? 감소했어요. 그렇죠. 여름 시원해졌고 겨울 따뜻해졌으니까 남반구는 감소했죠. 연교차. 그죠? 이렇게 우리가 결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한 거는 지금 자전축이 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거리만 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거리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연교차가 변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20률 작아지면은 이렇게 돼요. 북반구는 연교차 증가, 남반구는 감소. 자, 두 번째. 이제 20률 크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20률을 키워봅시다. 여기가 좀 더 어려워요. 요거까지 다들 잘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자, 이번에 20률 커지면은 이렇게 좀 더 찌그러진 타원의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태양의 위치 역시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타원 궤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20률 증가했을 때예요. 왜요? 이거는 이제 그 도형 성질인데 초점이 중심에서 더 멀어져요, 20률이 커지면. 그래서 태양의 위치가 좀 더 요 끝쪽으로 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위치했을 때 보세요. 근위점, 원위점이 딱 생겼죠? 근위점이 태양과의 거리가 현재랑 비교했을 때 더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이번에? 가까워졌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근위점 거리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보죠. 여기서 북반구 겨울이고요. 남반구 여름이에요. 이번엔 기온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자, 여기 원위점 보겠습니다. 원위점 거리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멀어졌어요. 네,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멀어졌을 때 여기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죠? 자, 이번엔 거리 멀어졌으니까 기온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온 이렇게 낮아졌더라.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역시 또 거리 변했으니까 온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결론 낼 수 있겠죠. 20률이 지금보다 커졌을 때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고? 북반구는 감소. 그랬더니 북반구는 어때요? 감소. 그렇죠. 겨울 따뜻해지고 여름 시원해졌죠?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 감소했어요. 남반구는요? 증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게 20률, 공전궤도 20률이 변해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때 계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계절은 안 변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은 세차 운동에서만 변해요. 다른 데서 안 변하고. 네. 자, 여기서 대신 20률은 다 변하면서 연교차 값은 다 변하게 됐죠? 네. 20률 감소하면 북반구 증가, 남반구 감소. 20률 증가했을 땐 북반구 감소, 남반구 증가인데 약간 비례되는 경향성 보이는 게 남반구 쪽이죠? 여러분들 남반구 쪽으로 뭐 외우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 사실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려놓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네.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이걸 틀리게 그리면 추측이 다 틀려요. 이거 그리는 걸 똑바로 그려야 돼.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많이 본 사례. 옛날에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냈었거든요? 네. 반대로 썼다면서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자, 20률 커졌을 때 궤도를 그리시오. 이렇게 그려요.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위점도 멀어지고 원위점도 멀어지죠. 이러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여기 보세요. 실제로는 근위점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데 멀어지게 그려.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에이 설마 하는데 제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다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그리도록 꼭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자, 여기서 요 세 번째 것까지 보면은 얘는 공전궤도 20률로 인해서 거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변화 세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세차 온도, 또 하나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 또 하나는 지구 공전궤도 20률 변화.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는 20률이든 세차운동이든 자전축 경사가 변하든 연교차가 변하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죠. 네, 연교차 변하는 거 공통적이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일어나나요? 동시에 일어나나요? 사실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동시에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 동시에 따져본 사람이 있어요. 자, 교재 87쪽 보세요. 자, 87쪽 보시면 이거를 같이 이제 고려해본 사람이 밀랑코비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20률, 기울기, 세차운동 다 더한 거 오른쪽에 합성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게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했을 때 보니까 기온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죠. 네, 이렇게 변한다는 걸 그냥 밝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외워야 되거나 뭐 네, 뭐 이런 거 그래프 외우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프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합쳤다. 실제로 합쳐서 봐야 된다. 여러분 노벨상 받으시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날까요? 시험 문제는? 제 마음대로? 예, 반대로 해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냐면, 네. 셋 중에 한 가지만 고려하게 되는 게 쉬운 거. 셋 중에 하나만 고려하면 되게. 2개 나란 거? 네, 나이도 높이면 2개까지 돼요. 근데 2개 낼 때도 연교차 변화 경향성이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 네, 하나가 연교차 증가로 내면 다른 것도 연교차 증가 쪽으로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서로 반대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가원 잡는 거죠? 거리보다 경사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